오! 오, 열차. 과. 위험해요. 어? 얘가 달빛 술사인가? 마법사들의 도시가 위험해요. 오. 아직 달이 차오르지 않았어. 맞네. 이대로는 눈을 뜰 수 없어요. 마법사들의 도시를 지켜줄 다른 쿠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은 용감한 쿠키. 그래요. 용감한 마음을. 맞네. 누군가가. 여기가 마법사들의 도시로 가는 길목이구나. 우와, 이것 봐. 엄청 커다란 절벽이야. 절벽이 아니야, 마법사 동상이라고. 가슴이 두근거려. 웅장하다. 벌써부터 놀라면 안 되지. 저쪽 다리 커다랗게 떠 있는 거 보여? 와, 엄청 예뻐. 나중에 보름달 되겠지? 그 아래를 보라고. 저기가 바로 마법사들의 도시야. 뭐야, 바로 앞에 있는데 왜? 우와, 뭔가 엄청 운치 있는데? 왠지 조금 쓸쓸해 보이는 것 같아. 좋아, 빨리 달리면 오늘 안으론 도착할 수 있겠어. 달려보자고. 달빛 술사 쿠키를 찾아서. 우와. 어, 뭐야, 뭔가 막 옷에 바뀐 것 같다. 용쿠. 우와, 힘들어. 이 마법진 아까도 봤던 거잖아. 우리 아예 길이었구나. 옷을 계속 맴도는 것 같아. 동상 예언자마 쿠키. 수염 때문에 그런가? 그럴 수 있어. 뭔가 이상해. 꼭 방해 마법이 걸려 있는 것 같잖아. 마법사들의 도시에 들어가지 않으면 달빛 술사 쿠키는 만날 수 없는 거지. 큰일이네. 어둠 마녀 쿠키를 막기 위해서는 달빛 술사 쿠키의 힘이 꼭 필요한데. 마법사들의 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니. 이런 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마법사들의 도시에. 뭐야, 마법사마 쿠키가 무슨 일이 일어나? 이걸 해제 못해? 얘들아, 나 배고파. 너무 많이 걸었나 봐. 졸려. 왠지. 안돼, 쓰러지면 안돼. 어, 쓰러졌다. 쓰러졌네. 딸기마 쿠키, 갑자기 쓰러졌어? 다 잠드는가 본데 이제. 어라, 나도 갑자기 너무 졸려. 얘는 두고 가야겠어. 얘들아, 갑자기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어? 왜 갑자기 이렇게 졸리? 탈성. 됐어. 여기가 시작이구만. 용감한 쿠키, 용감한 쿠키, 일어나. 딸기만 쿠키, 보고 있지만 말고 너도 깨워봐. 거대 롤리팝으로 치면 일어나. 롤리팝? 그걸로도 안 일어나면 내 번개 구름 소환으로 깨우지 뭐. 아니, 번개 구름을 쓴다고 나한테? 드디어 일어났네. 마침 소환 주문을 외우던 참인데. 여긴 뭐야? 정거장? 눈 떠보니 여기였어. 우와, 대단해. 오. 표지판이 엄청 많아. 기차도 무지 많고.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기 봐, 간식도 팔고 있대. 낮잠이 솔솔 알사탕 있어요. 어, 알사탕. 나도 번쩍 껌도 있어요. 아, 뭐야 이거. 독특한 간식이네. 먹어보고 싶어. 오늘이야말로 준비는 완벽해. 짐이 좀 많긴 하지만. 중얼중얼, 이번에는 어떤 꿈을 만나게 될까.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이거 봐, 행인들도 엄청 많아. 왠지 여행 가고 싶은걸? 정신 차려. 제가 만화 보는 것 같아 진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우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잖아. 모른다고? 나는 내가 잠든 사이 너희가 날 여기로 데려온 줄 알았는데. 우리도 눈 떠보니까 나도 갇혔어. 들어보였어. 이 정거장 곳곳에서 보이는 달과 별 상징을 보고 추측해 본 건데, 이건 마법사들의 도시에 가까워지지 못한 이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그럼 여긴 마법 정거장인 셈이네. 그럼 여기서 기차를 타고 마법사들의 도시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 없잖아. 밀키웨이는 언제 나오지? 저쪽에 영무원이 있는 것 같아.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 여기구만. 여기 좀 어려운가? 30까지 있네요? 일단은 10까지 가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뭐 가볍게 바로 시작. 일반이라 그런가? 쭉 밀리네. 그죠? 어, 뭐야 이거? 저 밑에 게이지 뭐예요? 잠드는 것 같은데? 뭐야? 뭔가 있나 보다. 운명을 만들어냈군요. 일단은 뭐 쉽게 얘기했거든요. 일단 보상을 받고. 오케이. 여기다 있다. 꿈의 잠식. 특정 원스터를 공격하거나 원스터의 특정 스킬에 피격될 때 피로를 획득합니다. 아, 요거구나. 유명 상태가 해제되거나 종료될 때 해제 체력에 비례한 고정 피해를 받습니다. 오. 달빛 출사 스킬이 수면이에요? 내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 여기는 이게 낫겠다. 아, 얘 뭐야? 유전 말고 소환대고라 하지. 소환대. 오. 안녕하세요. 마법사들의 도시로 가고 싶으시다고요? 아니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네. 저기 저 별가는 플랫폼에 저 기차를 타시면 돼요. 우와! 정말 갈 수 있는 건가 봐. 잘 됐다. 어, 밀키웨이? 즐거운 여행 되세요. 챕터 13 피사 너프. 마법사들의 도시역은 지금 꿈의 장막으로 막혀서 기차 편성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미안해요. 뭐야? 어이 어디 하는 거 그러면? 우와, 나 기차 여행은 처음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낮잠이 솔솔 알사탕이라도 사오는 건데. 그럼 잠들 텐데. 우린 달빛 술사 쿠키를 찾기 위해 마법사들의 도시에 가는 거야. 잊지 말라고. 아이 그럼 그럼 당연하지. 오, 저기 멋진 옷을 입은 나보다 나왔어. 차장님인가 봐. 어휴,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으아, 기차가 또 출발해 버렸네. 이래야지. 열차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 설탕 고른 열차의 목적지는 뭐 들어본 거 같지? 테니 알아서들 보시고 지금부터 검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들 표를 준비해 주세요. 표? 표 없네. 그런 게 있었어? 영무원은 그냥 달리라고만 해서. 없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무임승차다. 응? 거기, 거기 납작한 3인방. 검표 시간이랬잖아. 뭐해? 표 안 보여주고. 우린 표 같은 거 없는데. 아이 참, 꿈세계 정거장 한두 번 와보는 것도 아니고. 주머니, 주머니를 확인해 보라고. 표가 있잖아. 표가 있잖아. 아니 그보다 잠깐. 뭐야? 꿈세계라는 건? 응? 어쩐지 납작하다 했더니 초행들이었어? 응응. 어쩔 수 없지. 설명해 줄 수밖에. 꿈속이겠지. 설명이 된다며. 설명 어디 갔어? 어, 회복량 감소 이런 게 다 있네. 이거 어둠 엄청 어렵겠는데? 잠들어가지고?
똑똑히 봐라! 이대로 좀 밀자. 자, 클리어 했고 다음은 7까지. 아, 전투력이 40만밖에 안 되네. 어쩐지 쉽더라. 어디 보자. 매뉴얼. 매뉴얼이. 어, 들어봤는데? 누구지?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제대로 설명해. 이거 어둠 어렵죠? 그래, 이거 어둠 어려울 것 같아. 여긴 잠자는 달님이 관리하는 꿈속 세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 네, 성우 많이 들어봤는데. 관리하는 차장이고요. 꿈속 세계? 어디서 들어봤지? 그런 건 들어본 적 없어. 아우, 당연하지. 모두가 꾸는 꿈으로 이루어진 번호, 번호? 꿈속 세계가 있다고 하면 무슨 혼란이 벌어질 줄. 요즘 번호 잘 모르겠네. 내방 내 소문데. 그것도 그 옛날 번호면은 다 알 것 같긴 한데. 너희가 가는 곳은 어디 보자. 어? 이 역을 간다고? 납작 삼총사, 너의 이 표 어디서 났어? 누구한테서 뺏은 거 아니야? 납작 삼총사라니. 납작 삼총사. 어디서 나고 자시고 우린 표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임신 납작하지 않네? 아참, 그랬었지. 이거 아닌가? 너무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라 놀라서 그만. 무례해, 사과드립니다. 밀키웨이 귀여워. 귀엽죠? 대체 무슨 역이길래. 그 이름은 바로 대체 무슨 들의 간이요. 마파카 안녕하세요. 마법사들의 도시역이 생기기 전에 잠시 쓰던 역이야. 새로 역이 개통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름이지. 네, 요거 10개 10, 스테이지 10까지만 깨고 다 볼게요. 여러분, 여기 꼭 가셔야 하나요? 가야지. 아니지. 그치. 역시 가야겠지. 애초에 모든 기차표는 잠자는 달님의 초대장인걸. 빅들 가자. 잠자는 가자. 달님의 초대장? 맞아. 잠자는 달님은 꿈속 세계를 굽어보시는 분. 이 정거장은 꿈속 세계를 누비는 시작점이야. 초대받지 못한 자는 이 정거장을 찾을 수 없지. 밀키웨이 갖고 싶어. 잠자는 달. 내가 대신 얻어주지. 뭔가. 어, 달빛 썰 얻었다고요? 말듯한데. 내가 뽑니다. 잠자는. 아, 어떻게 바로 뽑았지? 만나볼 수 있을까? 우리 종가 본데? 그분은 바쁘시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봐. 너희. 어, 진짜 잘못 샀대요. 뭐라고? 뭐라고? 진짜 말했어야지. 밀키에 뽑을 때까지? 아, 그거는 좀 아까운데. 아, 답이 엄청 많네. 나머지 못 뽑은 거야? 안돼 안돼, 그래도 없어요. 블랙펄. 밀키에 영어석 17개. 희망 고물이다 진짜. 어, 뽑았대. 이런. 재미있었어요. 할로윈만큼. 나도 뽑으러 간다. 자, 일곱 번째. 그래도 없어요. 블랙펄. 정거장은 좀 어수선한 상태라 무슨 생각으로 이 기차를 탄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거장에는 지금 거기까지 가는 기차가 없어요. 그럴 수가. 이런. 뿌뿌. 하지만 걱정 마시라. 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건 모두 잠자는 달님의 뜻. 너희는 잠자는 달님만의 특별 손님인 거야. 그러니 난 밀키웨이 맛 쿠키 차장이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차가 없는데 어떻게 가? 다들 저기 창밖을 볼래? 기차가 하늘을 날고 있어. 와. 꿈승객들에게 점령당한 기차야. 어? 선로를 달리는 대신 점령당했다고? 꿈세계를 자유롭게 달리지. 우와, 진짜로 꿈속 같아. 이게 색상이 이쁘다. 보랏빛, 약간 분홍빛 이렇게. 하지만 날고 있잖아. 어떻게 올라타려고? 자자, 이쪽이야. 짜잔.
자장기 오타꾼! 원하는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체험할 계획! 재밌겠다. 게임 스테이지 같아. 게임 스테이지? 이건 게임인걸? 아차차! 이동하기 전에... 응? 거기! 종착역까지 가는 승객분! 예? 네? 당신을 이 설탕고름 열차에 어? 차장고로? 1일 차장으로 갑자기? 이동합니다. 응? 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기회가 이렇게? 당신을 찾아왔다. 코난 범인이라니. 파이팅! 당신의 뿌뿌! 아유, 못 들었다. 고린이만 들어갑시다. 아, 들어봤는데 진짜 까먹었네. 엉터리 엉터리. 이 창문도 객실도 다 엉터리. 엉터리야. 그러지 말고 전투력 차이 엄청나죠? 세봅시다. 양 하나, 양 둘. 승객들의 말소리, 별이 떨어지는 소리, 열차가 달리는 소리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군. 우와, 객실이 북적북적해. 왠지 조금 긴장돼. 생각보다 흥미로운 곳인걸. 마법사막 쿠키, 너 모습이... 아니 쿠키, 너... 맞구나. 이 기차는 뭐지? 금속 세계 중에서도 꿈의 영향이 가장 강한 곳이니까. 별로 박지도 않았는 걸 뭐. 그보다 오. 이제 곧장 마법사들의 뭔가 이상해졌는데? 수 있는 거야? 잠깐만, 이거 버거 아니죠 이거? 왜 이래? 아, 그렇잖아도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몸이 길어졌어. 지금 이대로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어. 내가 기차를 조종해줘야 해. 근데 나 혼자서는 꿈속 승객들을 해치고 조종석까지 보이나요, 혹시? 못 가거든. 뭐가 이상해 몸이. 그러니까 네 말은 너희가 힘 좀 써줘야 한다는 거지. 파이팅. 파이팅. 그런 거였냐? 몸 길어졌죠. 유령 같아, 유령. 깊이도 유령이다. 불을 밝힐게요. 우리가 켠다. 위대한 연주가 될 겁니다. 아, 나 어둠에 걱정. 나 어둠. 깊이도 불을 밝힐게요. 위대한 연주가 될 겁니다.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켠다. 돌기야. 리바는 쉽죠? 어둠이 어려운 거고. 제 빛은 꺼지지 않아요. 여기 단 10까지가 아니라 친구. 친구를 기다리며 입장. 오, 이게 뭐야? 우와, 소중한 친구. 아, 뭔가 그래픽 이쁘다. 이제 12를 클리어하래요. 이제 클리어하러 갑시다. 끝까지 반문하고. 어? 여긴 어디지? 여긴? 고요하다. 어? 소다제도. 요 색깔 이쁘네. 꿈이거든.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설탕도 미안하다. 노움의 꿈. 어, 맞네? 막대왜 썼지? 아, 나 왜 그건 줄 알았어? 내가 왜 망대 썼지? 나도 보고 놀랬네.
아니 여기에 망토가 물러설 수 없어요. 바로 바꾸겠습니다. 내 거 왕국은 볼 게 없어요. 그냥 공장이에요, 공장. 빨리 망토 바꿔야겠다. 망토가 웬 말이야. 어딨어? 됐다. 그치, 핑쿠션이지. 달빛 객실이다. 왜 무슨 이야기일까? 자네 들었나? 요즘 따라 궤도를 이탈한 행성이 많다는군. 그거 큰일이네. 이래서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있겠어? 약간 드워프 같다 목소리가. 행성뿐만인가? 기르른 열차하며 꿈보따리까지 난리도 아니야. 아니 몸 진짜 적응 안 되는데? 몸이 둥실둥실 꼭 우주 속에 있는 것 같아. 기능? 기능은 글쎄요. 잠깐! 우리가 들어온 문이 어디 갔지? 아, 불편한 거 없는데? 사라졌어? 문 닫은 녀석 누구야? 왜 이랬는데 진짜. 아이, 어차피 조종칸으로 가야 하는 거니까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말자. 믿음직스럽지 못하네. 열차. 믿음직스럽지 못하네. 정상. 다들 열차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우와, 고기 젤리 구름이다. 맛있겠다. 희귀 마법 생물이랑 꼭 닮았네. 아,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아. 나 마법사. 깨면 이런 것도 없겠지. 그거 봤어요 저거. 사탕 모양. 사탕 모양 보자. 점점점. 승객들이. 뭐야? 갑자기 딸기맛 쿠키를 노려보는. 아, 그 얘기에서 그런가? 나 뭔가 끔? 잘못 말했나봐. 이봐 혹시 숫자 본 건 없나? 응? 깜짝이야. 우리한테 묻는 거야? 그래, 이 열차에서 숫자 같은 거 본 적 없나? 뭐든 좋으니 말해보게.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뭐하니? 로또하니? 그래? 이번에도 틀린 건가? 아, 이번에야말로 당첨번호를 볼 수 있을 줄 알았건만. 맞네. 달빛이 자꾸 방해를 해. 숫자를 찾아도 너무 밝아서 번호가 안 보이잖아. 오늘은 가려. 그러고 보니 도시의 꿈의 장막이 씌워졌다며? 그거 큰일이군. 그래서 요즘 기차에 달빛이 강하게 들어왔었나 보네. 도시도 이제 끝인가? 꿈의 장막? 아무래도 마법사들의 도시를 말하는 것 같아.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은가 봐. 빨리 다음 칸으로 가자. 19까지. 15, 16, 17. 금방이네. 중간 어디 갔냐? 복숭아는 건강한 아이를 상징했지. 어? 그러니 돼지 얼굴 모양의 복숭아 응? 꿈은 태몽이네. 무슨 소리? 자네는 돼지 얼굴을 모셔두고 부자가 되길 비는 마을이 있다는 것도 모르나? 돼지 얼굴 모양 복숭아 꿈은 무조건 돈이 들어오는 꿈이네. 아니지. 돼지 얼굴 모양 복숭아도 껍질을 까보면 그냥 복숭아 아닌가? 꿈 내용을 어떻게 해서 아 저런 거였어? 토론하고 있나 봐. 무지 열성적인 걸. 벌써 여기까지 왔네. 다들 이리 와볼래? 보여주고 싶은 객실이 있어. 와 뭐지? 상의 자비는 불을 밝힐게요. 물러설 수 없어요. 네가 간다. 돌기야. 자자. 와 스킨.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먹어봐. 여긴 스킨 이쁜 거 못 뽑았어요. 푸그라니. 둘이 마시다 하다가 잠들어도 모르는 목류병 소다는 물론 결가루를 섞어 만든 잠든 달 크래커까지. 소다 크래커 맛있겠다. 있다구. 잠든 달 크래커? 맛있어 보이는데?
배도 고픈데 일단 먹고 생각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저기 별이 잘 보이는 자리 어디? 에이, 어 뭐야? 박살. 오. 우기야. 객실에 갑자기 행성이 떨어졌어? 으아, 일어나! 당장 도망가야 해! 내가 박살 내줄게. 복수해야지. 잠자는 달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실 텐데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았나. 뽀뽀. 여러분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이 정도는 우리가 쫓아내버릴게. 맡겨만 달라고. 아, 저 목소리 많이 들어봤죠? 나 지금 까먹었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저 때려야 돼? 저만큼? 오케이, 끝. 초코 이상이네.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우릴 밝힐게요. 박살. 해냈어. 마법의 힘이 있으면 몸 진짜 끄떡 없다고. 아, 이쪽에 있을 때만 그러네. 반대는 괜찮은데. 다들 고생했어. 지금 모자도 그냥 정상적이잖아요. 다들 저기 봐. 객실 아래쪽에 또 객실이. 천날 스킨. 아, 어 이제 똑같네. 왼쪽도 똑같네. 행성이 열차가 부서서 숨겨진 객실이 드러났나봐. 거기에도 뭔가 단서가 있을지 몰라. 들어가보자. 법사 그냥 롱다리 되었어요 진짜.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여기는 오로라. 설탕구름 열차 문제 집길이한가요? 정차시 오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어. 다음 역에서는 제대로 정차합시다.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울고 있어. 차장님이 갑자기 불쌍하다. 사라졌어요. 설렜던 행인이래. 응? 응? 불쌍하다. 설렌 마음을 갖고 여행 가려고 했는데 망해 버렸어. 강한 거지요. 어, 상영관이다. 영화다. 자, 영화 한번 보겠습니다. 오, 쟤 누구지? 이 객실은 분위기가 좀 다르네. 무서운 걸? 엄청 커다란 스크린이다. 여긴 상영관 영화. 쉿. 지금 뭔가 상영 중인 것 같아. 어, 마녀다. 어. 뭐지? 어, 마법사. 얘 누구지? 키 같은데? 어? 쟤 걔 아니야? 뭐였지? 후본에서 본 거 같은데? 어 뭐야 얘는 달빛술사. 아 블루파이? 오. 어, 얘는 쟤 누구였지? 이번에 어디까지야? 23까지. 3까지 하고 오, 이제 끝.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존재에 대하여. 무슨 존재인가요? 어, 뭐야? 야, 저거 그건데? 그래픽 그건데? 에펙 아니야? 어, 과들 거기 있는 거지? 근데 당근이 말을 했어. 뭔가 반밖에 안 남은 컵.
오. 렌더링. 일단 뭐 쿠키, 그렇죠. 뭐 쿠키도 만드는 장면 같은 비슷한. 키티도 더 이상의 자비는 물을 밝힐게요. 물러설 수 없어요. 내가 간다. 돌려. 물을 밝힐게요. 물러설 수 없어요.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간다. 돌기야. 물을 밝힐게요. 쿠키가 마법사들의 창조물? 영상 내용이 진짜일까? 마법사들의 도시에 도착하면 알 수 있을 거야. 조종실은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야? 모자랑 바뀌어서 또 사탕이랑. 어허. 기껏 알려준 쿠키한테 성질내는 쿠키가 누구야? 마법사 마쿠키. 누구야? 넌 그걸 또 대답하고 있냐? 너무 걱정 마. 이 바로 다음 칸이 조종실이거든. 어찌어찌 도착했네. 자자. 아이고. 어? 아니? 잠겼어. 맞다. 열쇠 필요했지. 그냥 부셔버려. 밀키웨이 맛 쿠키. 아, 모자랑 사탕이 또 바뀌면 이렇게 되네. 아, 봐요. 사탕이랑 모자랑 바뀌니까 몸이 길어졌어요. 아하하, 너무 걱정 마.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가면 문제 없단 말씀. 마법사 롱다리. 마법사들의 도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이동하자고. 그건 내가 할 말이라고. 나중에 패치하겠지? 피피는 제일 강하고 멋진 친구야. 저 오류 맞는 것 같아요. 저 모자랑 사탕 그 지팡이를 안 바뀌면은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휴, 드디어 도착. 저 버그다. 봐봐 지금 사탕이 아니 모자랑 저 지팡이. 그래도 무사히 도착했어. 자 이제. 여러분의 기차표를 여기에 이렇게 꽂으면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오. 목적지 설정 완료. 이제 마법사들의 도시에 갈 수 있는 거지? 물론이지. 버그 아니라고요 저거? 그런데 지금 마법사? 말 안 한 게 있는데. 응? 하지나? 우리가 강제로 목적지를 바꾼 거라 방어 시스템이 작동할 거라는 걸 말해준다는 게. 어? 방어 시스템? 맞겠네. 싸워야겠네. 저거 봐, 공격하려는 것처럼 번쩍번쩍하지. 그냥 두면 기차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도 부탁해. 기장이 트라우마? 난 너희가 그런 거였어? 마법사들의 간이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차를 운전하고 있을게. 이미 안전하지 않잖아. 어, 공격한다. 다들 준비해. 저리 가. 에이, 정말 뭐든지 와라. 마법의 맛을 보여줄 테니까. 보면은 일단은 모자나 사탕이 안 바뀌었죠? 이때는 몸이 길어졌고 다음에 바뀌었을 때 한번 봅시다. 역시 믿음직스럽다니까. 자 그럼 싸웁니다. 기차 출발합니다. 다음 역은 마법사들의 간이역. 마법사들의 간이역입니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키티도 화났대. 마법사 쿠키 얌얌. 네가 간다. 돌기야. 한번 보자. 의도된 건지 버그인 건지.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어, 잠들었어. 아, 쿨텐도 멈추네. 물러설 수 없어요. 물을 밝힐게요.
깊이도 하나대. 아, 어둠에서 여기가 어렵다고. 찌 때문에. 모두 무사한가요? 깊이도 하나대. 더 이상의 자비는 눈을 밝힐게요. 물러설 수 없어요. 내가 간다. 돌격! 얘가 보스. 아, 얼마 안 남았어. 아, 얘가 화났구나. 아이고, 아이고야. 조종실에 뭔가 들어왔어. 얘는 괜찮아? 밀키웨이 맛 쿠키 찾았다. 밀키웨이 맛 쿠키. 이런 사장 열차를 버리다니 이게 무슨 짓이지? 오로라 캔디 맛 쿠키잖아. 미안. 뭐라고? 미안. 바쁜 건 나도 마찬가지야. 적당 주의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화났다. 운행 중인 열차를 버리다니. 매뉴얼을 두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이런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가 필요한 것. 어, 금관다. 아니? 뭐야, 화났어. 요즘같이 혼란한 때 이런 돌발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 오로라 캔디맛 쿠키. 오로라 캔디맛 쿠키. 밀키웨이 맛 쿠키. 내게 질서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줄게. 살려줘. 진짜 화났잖아.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네. 안 되겠다. 일단 진정시켜야겠어. 때려. 얘들아, 날 좀 도와줘. 좋아, 이런 건 우리 전문이라고. 혼내주는 거 전문. 밀키웨이 맛 쿠키, 우리 뒤쪽으로 와. 덤벼. 진정 물리. 번개구름 맛을 보여주지. 솜사탕.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솜사탕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간다. 아, 끝났네. 해치웠나? 아, 그 발언은 이제 괜찮은 건가? 살아날 것 같은데? 그 말만은 그치. 안 돼. 제발. 좋아, 다들 잘했어. 더 이상 우릴 막을 녀석은 없다. 아, 저 다시 살아날 것 같은데. 기다려. 밀키웨이 맛 쿠키. 맞아. 이번은 내가 지나쳤지. 하지만 정말로 다 이유가 이번은 내가 지나쳤지. 그러니까 쉽지 않을 텐데. 좀 식히고 있어. 잔소리는 돌아와서 실컷 들어줄게. 안 살아나요? 됐다. 됐어. 고마워. 아, 나 진짜 살아난 줄 알았어. 다행이네. 좋은 타이밍. 그래. 끝났네. 저기 뭐야? 마법사들의 간이역이야. 드디어 도착이구나. 야호! 드디어 단비술사 쿠키를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내리지? 이 기차가 제대로 멈출 수 있을까? 안 멈춰? 좋은 지적이야, 딸기맛 쿠키. 제대로 멈추려고 들면 기차가 부서지거나 간이역이 부서지겠지. 어? 그 말은? 뭐? 그럼 어떡해? 어떡하긴. 자, 뛰어내려. 안 돼. 어, 봐봐요 지금. 느리게 떨어지는 마법. 몸이 똑같아요. 봐봐요, 지금 모자랑 그 지팡이 바뀌었는데 몸은 그대로. 이 버그 같아. 안 바뀌면은 몸이 길어지고 바뀌면 몸이 짧아지고. 맞아. 이제 와서 떨어지라니 절대 못해. 아이 참, 떨어지는 것도 타이밍이라고. 에이. 때렸어. 으악! 밀키웨이 맛 쿠키! 발로 차였어! 발로 차였어. 너무 걱정하지 마! 꿈속 세계는 여행자에게 한없이 상냥한 세계니까! 그리고 너희 덕분에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나쁜 줄도 몰랐던 걸 보면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화이팅! 뭔진 몰라도 꼭 해내줘라! 뭔진 모르지만 너희들이 잠자는 달님 달빛술사 쿠키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어! 죽었는데? 끝! 생각보다 안 아파? 용감한 쿠키 일어나! 여긴 와, 끝났다. 자, 클리어 했고. 예상대로군요. 완벽합니다. 어, 뭐야? 얘 수로비 아니야? 나는 누구지? 누가 나를 만든 걸까? 블루파이 확정? 아까 그 영화 상영관? 여기서 봤어요. 얘 잠깐 나오던데. 완벽한 도시야. 오. 어! 번쩍번쩍. 얘 누구지? 나 소르벤 줄 알았는데? 별수호자 등장신.